아니 깍지! 어우 깍지! 자연스러워. 예. 진짜 오랜만인데 진짜? 그니까. 2주 만인가? 어. 맞지. 좋아 좋아. 내가 더 사랑해. 안녕하세요. 아, 일터다. 오, 유연하다.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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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날이 이제 데이트하는 날이구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클링 수업할게. 네. 안녕하세요. 회원분이 오셨나 보다. 안녕하세요. 엄청 많네. 그러게요. 자, 서클 필라테스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리에 편하게 앉으셔서 저희 먼저 목부터 풀어내도록 할게요. 후, 마지막 하나, 위로 업, 5초 홀딩 하실게요. 가슴 더 위로 내쉬며 왼쪽 다리 정확하게 뻗으시고요. 넷. 어, 말투 다르다. 후, 어. 단호하네. 내쉬며 왼쪽. 세 번 남았어요. 셋, 업, 셋, 천천히 업, 넷, 업. 허리 뜨면 안 돼요. 다섯. 뭐야? 어? 누가 왔어? 오, 동아 씨 온 거야? 어, 그런 거 같은데? 왔네. 아, 일찍 왔네. 아유, 연애할 때 꼭 저런 거 한다니까. 꼭 먼저 도착해가지고. 네, 뻔하지만 좋아요. 어. 아, 뻔하지만 너무 좋아. 감동적이잖아요. 일터에 딱 갑자기 서프라이즈. 놀랐지, 놀랐지. 하지만 어, 일을 하죠. 그치, 그치. 여기서 어머 오빠 들어와 할 순 없지. 그럼 그러면 회원들 놀래요. 어, 이거 서클 잡아봐. 어, 그냥 왜 왔지? 왜 왔지? 어디 왔지? 계속 놀랬다가 지금 기차 타고 있었는데 왜 있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 실제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걸 또 직접 보게 되니까 느낌이 약간 색다르더라고요. 멋있었어요. 내쉬며 왼쪽. 뭐야? 어, 회원분들 음료를 사왔나 보네. 회원분들 것까지? 어. 그렇지. 어. 오, 이건 좋다. 어깨 우스 간대. 여덟. 후. 아홉. 많이 꼬아놨다. 미치겠어. 어색해서. 어떡해.
알아보, 어떻게? 어, 알아보셨어요. 네, 네. 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드셔도 돼요. 네, 네. 드세요.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 거.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 몰랐어요. 오빠 원래 제가 데리러 가기로 했는데 아 저도 아, 저 중간에 봤어요. 오빠 이게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와 너무 어수선하다. 어디 어디였어? 기차 타고 왔지. 아니 뭐냐. 땀 났어? 어 조금. 나 말하지 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연예인인 줄 알았지. 진짜 잘생겨졌네. 아, 신랑보다 신랑이 이래부터 끝까지 봤다고 해물을 빈다고 전해달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효수 드세요. 야 완전 진짜 와 인기 폭발이에요 지금 우리 소환 커플.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팬이에요.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오빠 9시에 도착한다 걔가지고. 몰래 오려면 거짓말해야지. 500을 아까 기차 타러 간다 하면서. 놀랬어? 응. 언제 놀랬어? 어, 처음 놀랬네. 어, 한 사람 사이 높아서 누가 높아잖아. 어? 이랬어? 뭐야? 오빠 왜 있지? 이 생각했지. 안에서 밖에 잘 보여? 어 보여. 한 번도 안 쳐다보길래. 아 당연히 쳐다보면 안 되지. 풀어 풀어. 아 이 깍지! 어우 깍지! 자연스러워. 예. 네. 진짜 오랜만이네 진짜. 그니까. 2주 만인가? 어. 맞지. 좋아 좋아. 그럼 안 다치려면 잔소리 좀 해야지. 이거? 어. 야, 눈 안 찔린 게 저 천만다행이다. 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저 기사에서 봤어요. 그 집 청소하다가 선반에 있던 트로피가 얼굴로 떨어져가지고 약간의 골절로 이게 깨맨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트로피 엄청 무거운데?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죠. 아 그때 좀 조금 아찔하다.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오빠가 병원 가라고 해서 다행이었지 병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난 이제 안 갔잖아. 그냥 솔직히 전화로 진짜 고통 치려고 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게. 아 그래야 얘가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겠구나. 사람이 특히 너나 나 같은 성격도 다치거나 해도 많이 다쳤다고 막 말을 안 하는 성격이잖아. 그냥 좀 다쳤어 이렇게. 근데 네가 네 입으로 좀 많이 다친 것 같아 이래가지고 나 그거 딱 보자마자 이게 장난 아니겠구나. 그랬구나. 엄청 놀랬겠다. 딸들이 이제 다치고 막 꼬매고 이렇게 째져서 새벽에 꼬매러 가고 막 응급실 간 적 많은데 뭐 나 어차피 내니까 이제 딸들은 당연히 내가 그 시간을 밤새서 응급실을 기다려서라도 꼬매야 되지만 난 내 몸이니까 그냥 다음날 피부과 가면 되지 뭐 이 생각했는데 뭐 좀 피도 안 멈추고. 다행이다 피가 멈춘 게. 멈췄으면 안 갔을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잤을 거 아니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 진짜 저럴 때는 장거리 연애가 조금 답답하겠다. 맞아. 막 내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엄청 답답하잖아요.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고 잠이 오겠어요. 아프면 다치면 무슨 생길까 봐. 어? 저? 어디다 둬? 어, 안방? 아우 딱 좋다. 도대체 어디가 바뀌었다는 거지? 왜? 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지 않나요? 아 처음 오는 게 아니네 그러면 그죠?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닐걸? 아 그동안 집에서 데이트했구나. 비밀 데이트 해가지고. 얼굴 그렇게. 저가
그 이거잖아, 노란 거. 저 노란 거 버린 줄 알았는데? 노란 게 피 묻어있어. 지우지 좀. 버린 줄 알았다니까? 버린 줄 알았다고?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해봐. 보자, 얼굴. 아프지? 어. 아, 여기서 보니까 좀 노랗네. 맞지. 괜찮다. 계속 밤에 보자. 아, 좋지, 밤이면. 아이고. 안 되겠다, 미안하다. 그렇게 설레는 거야. 미안해, 미안해. 장난꾸러기야. 아, 동아씨 진짜 저런 거 귀여워.